오늘은 아직 추석은 이르지만 미리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송편을 집에 이 동네에는 방앗간은 물론이고 마트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믹서에다가 쌀가루를 갈아가지고 우리 먹을 만큼만 송편을 빚었어요. 근데 가루가 곱질 않으니까 이쁘게 안 나왔네요.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솔잎을 따다가 송편을 쪘습니다. 속에는 농사진 깨에다가 사탕수수 가루 설탕을 넣어서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. 이것은 재작년에 빚었던 석고 작품인데 농가주택을 헐어내고 하나님 거룩한 조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성전용 기둥을 요즘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한 작품이고 또 다른 또 기둥용 작품이 계속 제작되고 된 것이 한 5개 정도 기둥마다 약간씩 다른 조각으로 대리석으로 이걸 해서 기둥을 만들 계획입니다. 하나님의 조각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또그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. 빨리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. 오늘을 송편 솔잎 송편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